자, 이제는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령 타자 이치로 스즈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치로 스즈키 얘도 우투 좌타야. 오타니처럼 우투 좌타예요. 우투 좌타고 현재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 중 안타를 제일 많이 친 선수예요. 2016년에 메이저리그 3000 안타를 돌파했으며 일본 시절에 쳤던 안타까지 포함하면 그 피트로즈의 메이저리그 최다 안타 기록은 이미 넘었어요. 합하면. 근데 그거를 피트로즈는 자기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야. 참고로 피트로즈가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피트로즈는 자기가 이제 감독 시절에요. 승부조작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되고 명예전당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 성적으로 왜 명예전당을 못 갔냐 하는데 승부조작을 해서 그래서 명예전당을 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치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시절을 포함해서 일단은 최다 안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엽 선수 관련 기록도 일본 기록을 합해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 600개 넘은 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승엽 선수의 홈런 기록은 그래서 세계에서 탑 몇위 안에 들어가요, 지금? 세계 탑으로 들어가. 그 왕정치가 제일 많이 쳤고 홈런은 왕정치, 베리본즈, 행크 에런, 베이브 루스. 그 다음이 A로드. 베이브 루스까지 4명은 700개를 넘겼고요. 그 다음이 A로드, 알렉스 로드리게스. 한 696개까지 치고 은퇴했을 거야.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윌리 메이스 660개. 아마 그 다음이 이승엽 선수일걸요? 윌리 메이스 다음이? 왜냐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지금 600개 초반대에서 알버트 폴스가 있어요. 현역 중에는. 현역 중에는 알버트 폴스가 있고 이제 뭐 세미 소사, 짐 토미, 켄 그리피 주니어 이런 선수들 다 은퇴했거든. 이승엽 선수도 은퇴했지만. 그래서 36번은 지금 삼성 라이온즈 영구 결번이죠. 그렇고요. 자, 이치로 스즈키 1973년 10월 22일생 박찬호 씨하고 동갑이에요. 박찬호랑 동갑이고 투수로 한 경기를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그 백업 시절 백업을 할때 이제 팀에서 투수를 거의 다쓴 상황이어가지고 보통 메이저리그에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야수가 투수로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치로가 한번 투수로 던져본 적이 있어요. 한 경기. 그래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오릭스 블루웨이브, 현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뛰었고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시애틀 매니저스, 그리고 2012년 후반기에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2014년까지 양키스에서 뛰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그 백업으로 뛰었고 양키스하고 말린스에서 백업으로 뛰었고 올해 시애틀 매니저스로 복귀를 했는데 팀에서는 다시 주전으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으로 44살 박찬호하고 동갑인데. 그래서 2004년에 262안타로 단일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려 200안타 이상 시즌이 10시즌이나 돼요. 그래서
안타나는 잘 만들어요.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그 28살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3000안타 500도루 그리고 골드글러브 10번 이세 개를 동시에 달성했어요. 현재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 중에서 알버트 풀스, 에이드리안 벨트레 이치루 정도는 명예전당은 확실히 들어갈 것 같아. 벨트레도 꽤 오래 뛰었죠,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일본 시절에서는 홈런도 잘 쳤어요. 일본 시절에서는 홈런도 잘 쳤는데 이제 그 메이저리그를 갔을 때 스프링 캠프에서 그 격차를 엄청나게 그 뭐냐 느낀 거예요. 지금 오타니가 약간 그런 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서 기존의 자기의 타격으로는 안 통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요. 그 타격폼을요. 이렇게 바꿔요. 타격폼을 자 운투 자태니까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한번 캠을 좀 올려볼게요. 아니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보고 그 보통 왼손 타자들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고 나가요. 근데 이치로는 아예 타격 자세가 이렇게 치면서 그냥 뛰어나가. 치면서 달려나가요. 아예 그 스윙 자세부터가 그 달려나가는 자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빨리 1루에 도달하게끔 원래 발이 빨랐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놔요. 그래서 2001년에 타율 1위 3할 5푼 안타 1위 242안타 그리고 56도루 도루왕까지 하면서 신인상하고 MVP를 동시에 땄어요. 그리고 2007년 올스타 게임에서는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올스타 게임에서 올스타 게임 MVP를 그 땄어요. 근데 그 올스타 게임 MVP 시상식은 원래 그 게임이 끝나고 바로 주는데 그 이제 경기 후반에 교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 끝나고 부인이랑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해가지고 그 교체되자마자 바로 그 옷을 갈아입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어우 나 교체됐으니까 부인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하는데 직원이 저기 이치로 아직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가지 말라는 건데 나 교체됐잖아 오늘 할일다 끝났잖아 했는데 나중에 어? 나상 받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하여간 결정하는 경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장타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컨택에만 집중하고 컨택하고 주루에만. 그래서 일단은 공 때리고 나가자. 일단 때리고 본다. 그 스타일로 바뀌어서 이치로가 사실 그래서 삼진은 잘안 당해요. 그래서 수비 능력도 좋은데 원래 우익수거든요. 근데 우익수 자리에서는 진짜 역대급 수비력이 있었는데 수비에 있어서 그 어깨 송구 어깨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수비 범위가 중견수치고는 좁아요. 그래서 그 1년 뛰고 우익수로 복귀하긴 했는데 이게요 그
당시 시애틀 메이너스 유망주의 추신수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부터 뼈 빠지게 해서 2005년에 메이저리그 올라와요. 그런데 우익수에 딱그 이치로가 버티고 있고 그 중견수에 라울 이바니에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그못 올라오는 거야. 근데 결국 백업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치로가 있으니까 일단 중견수 해라 했는데 추신수 선수가 그때 중견수를 잘 못했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가요. 가끔씩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2006년에 결국은 시애틀 메리너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근데 추신수도 그렇게 메리너스를 떠나고 메리너스가 키우던 외야수 유망주들이 다 이제 중견수 커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치로가 1년 중견수를 떴는데 이치로도 생각보다 못해. 근데 그 이후 중견수 쓸만한 자원이 오니까 오 이제 다행이다. 다시 우익수 복귀. 그리고 추신수 선수는 뭐냐 다시 우익수로 가서 인디언스에서 몸값 엄청 올라오고 이제 FA 시즌 앞두고 신시애틀 레즈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팀 사정 때문에 1년 중견수를 뛰었어요. 그 코너웨어 자리에 이미 굳혀져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빌리 해밀턴이 클 때까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쓴 거야. 신시애틀 레즈는. 그리고 이제 FA 따서 텍사스 레인저스 갔죠. 근데 거기서도 첫 해에는 좌익수 떴는데 오히려 좌익수 땐 망하고 다시 이제 우익수로 돌아갔었죠. 근데 이제 부상이 하도 많아지니까 지금 이제 지명타자로 가게 되지만 그렇구요. 200안타 겁나게 잘 때리고 그러니까 그 미국 진출 이후 좀 어느 정도 기량이 입지가 안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치로는 버릇이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홈 경기를 하기 전에는요. 홈 경기를 하기 전에 그 경기 전 식사로 페퍼로니 피자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치로가 피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뭐냐? 그 경기 직전에 페퍼로니 피자를 먹는 이유는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항상 똑같은 걸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컨디션이 그 변화의 요인을 미리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메이저리그가 네, 영건님 어서 오시고요. 메이저리그가 그 원정 그 이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시애틀 메이너스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요. 1년 동안 이동 거리가 제일 긴 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전역 어디서도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패스트푸드. 그래서 햄버거하고 피자인데 햄버거만 먹다 보면요. 이거 하나 먹고 뛰면 솔직히 야구선수 풀타임 뛰려면 에너지가 딸려요. 그리고 가끔 햄버거는요. 고기 패티 상태에 따라서 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직전에는 무조건 페퍼로니 피자를 먹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정에서도 똑같은 거고요. 홈 경기 때는요. 아침 겸 점심도 똑같은 거를 먹어요. 아침 겸 점심도 똑같은 거를 먹는 게그
이치로 스즈키의 아내가 이제 TBS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그 8살 연상의 후쿠시마 유미코래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일부러 애를 안 낳았대요. 그 거기에 딱 이제 둘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마 그냥 애안 낳고 그냥 지낼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홈 경기 때는 무조건 아내가 그 아침 겸 점심으로 카레를 만들어준대요. 홈 경기 때는 계속 카레 먹고 경기장 가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경기 직전에 피자를 먹는 거야. 경기 직전에 피자를 먹고, 그 이제 원정 경기 때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직전에만 피자만 먹고. 근데 이제 아내가 외출할 때에 대비해서 가끔씩은 냉동실을 보관해놨다가 그 데워서 먹기도 한대요. 그래서 약간 그거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대요. 이게 그 경기 전에 항상 똑같은 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릴 수도 있거든. 1년에 162경기이거든, 메이저리그는. 그러면 최소 162일은 똑같은 식단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규 시즌 중에는, 휴식이라도 정규 시즌 중에는 똑같은 식단을 유지한다는 거니까. 뭐냐, 맨날 카레하고 피자 먹는다 생각해봐. 근데 이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인지, 과학적인 근거인지, 아니면 이치로 자체가 강박증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평가는 확실해요. 이게 자신의 성적 유지를 위해서 그 이제 몸속의 그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낸다. 그런 점에서는 진짜 그러면 똑같은 걸 먹어야 되거든. 그 유지를 하려면. 그런 적 있죠. 참고로 박찬호 씨 같은 경우는 그 2008년에 다저스를 복귀했을 때, 그때 이제 언제 한번 선발 등판하기 전에 그날 이제 박찬호 씨의 그 부인이 그 요리사잖아요. 그 박리혜 씨. 그 요리 연구자, 요리 연구, 연구가잖아요. 그 호텔 요리 좀 하는. 그래,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식의 그 돈카츠를 해줬대요. 그거 먹고 나가가지고 박찬호 선수가 그날 아마 승리 투수가 됐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찬호 선수가 한화이글스 복귀하고 나서 그때 이제 박리혜 씨도 아마 그 요리 방송을 좀 출연을 좀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아마 언제 한번 그 돈까츠를 이제 만든 거야. 그 그래서 자기 남편 그 등판하기 전에 한번 해준 적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본 순간, 아, 그때 그거였구나. 뭔가 웃겼어. 하여간 박찬호 씨도 그건 부러워요. 부인이 일단 요리사라는 거. 일단은 그 음식 때문에 뭔가 몸이 안 좋아질 일은 없었다는 거. 그런 것도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선수들 그몸 관리에서는. 하여간 그렇게 시애틀 메이너스에서 전설적인 그런 기록을 쓰다가 이제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해먹은 것도 힘들어. 근데 이치로가 양키스로 트레이드된 이유는요, 이치로가 자청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팀이 리빌딩을 해줘야 된걸 아니까 자기는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 그래서 그 어차피 우승 반지도 좀 하나 필요하고 하니까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나를 보내달라 했는데, 공교롭게 이치로가 그때 트레이드 되자마자 첫 경기가 공교롭게 그 원래 홈 경기로 뜯던 그 세이프 코필드 원정 경기였대요. 그래서 트레이드 되자마자 첫 경기에서 그 이제 기존 옛날 홈팬들한테 기립박수 받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직후에 그 시애틀 원정 일정까지 소화를 하고 그때서야 이사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트레이드 7월에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 이런 게 있을 때는요, 보통 팀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때 이제 트레이드가 그 전해지면요, 그러면 이제 그 벤치에서 사인이 나와요. 누구 교체해야 된다고. 야, 너 트레이드 됐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꿔줘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순간에 교체돼서 나가면서 선수들하고 안녕 나 갈게 뭐 이러고 인사하고 그런 거 간다고 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치로가 양키스를 갔는데 2012년 7월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양키스는 마지막 월드 챔피언이 2009년이에요. 네,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그 다시 보기 남겨놓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2009년에 마지막 그 월드 챔피언이 됐거든요. 그 뭐냐 이제 그 양키스가 그때 약간 그 이제 새 경기장 막 만들고 막 그럴 때잖아요. 하여간 그때쯤에 그러니까 그때 우승한 이후로 양키스는 다시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키스 스타디움이 베이브루스 시대 때 있었던 그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양키스 스타디움을 다시 만들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아, 네, 들어가세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치로가 그 프로통산 4천 안타를 치니까 피트로즈가 하는 말. 그 피트로즈가 뭐냐? 나도 마이너리그에서 427개 더 쳤다. 약간 그 일본에서 쳤던 1278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거야. 근데 피트로즈는 사실 그런 말할 처지도 못 되죠.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 가서 결국 피트로즈의 기록을 넘었어요. 그 4562 안타. 이제 그걸 그 넘었죠. 그래서 명예의 전당은 사실상 이제 예약을 했는데 아직도 더 뛰고 있죠. 메이저리그 3000 안타도 치고 4256 안타. 4256 안타를 넘겼는데. 그래서 그거를 넘겼고 이제 통산 3000 안타도 넘겼고. 그래서 이제 기록은 다 넘겼어요. 기록은 다 넘겼는데 올해 시애틀 메이너스로 이제 다시 돌아갔죠.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약간 이제 백업으로 밀리면서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 약간 팀에 도움이 되는 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치로의 타격이 개인의 그 그냥 개인이 그냥 좋은 공이든 나쁜 공이든 일단 배트 딱 공이 때리고 자기는 그냥 죽어라 뛰거든 1루까지. 그렇게 죽어라 1루까지 뛰는데 그래서 안타는 나와요. 근데 툭하면 단타예요. 장타가 아니고 단타니까 팀의 입장에선 주자가 쌓였을 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이대호 선수, 최준석 선수. 최준석 선수가 이번에 FA 시장에서 몸값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발이 느려서. 그런 거에 약간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돼요. 하고. 그리고 이치로. 이치로가 그 몸값은 조금 있기는 있어요. 한번 중간에 이제 시애틀 매니너스하고 한번 FA 계약을 이제 재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몸값이 크게 올라갔어. 그리고 그 제1회 대회 때그 예선 중에서 이치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결한 상대가 30년 동안 얕볼 수 없을 정도로 이기고 싶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겨냥한 말이냐? 응? 근데 약간 원래 이치로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 일본이 최고니까 덤비지 마라. 약간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재차 그 인터넷에서 번역되기로는 대한민국 야구가 일본에 따라가려면 30년은 걸린다 했는데 그래서였는지 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 그때 이제 뭐냐 마지막 공격에서 이승엽 선수가 역전 홈런으로 이겨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이닝 때 마지막 타석이 이치로가 나는데 이제 그때 잡아버렸죠. 그리고 또 이제 1회 대 2라운드 때 이치로는 또 박찬호 선수한테 삼진 당했어. 그래서 두번 이를 그렇게 치니까 이치로가 똑같은 상대한테 두번 연속으로 진게 굴욕이다. 응? 내 야구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아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치로는 그 LA 가서 술 먹고 뻗어 있었어요. 술 먹고 뻗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미국이 멕시코한테 깨지면서 일본이 어부지리로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일본이 그뭐 야구는 아니 대한민국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자 그 김인식 감독이 인생에서 강하게 나가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하면서 그 일본전에 선발로 나와서 휴식일이 더 필요한 박찬호 빼고 박찬호가 결승전 선발이었으니까 박찬호 빼고 다 대기해라. 다 전력 투입해서라도 이기겠다 했는데 서재웅 코치가 내려가고 나서부터 전병주 선수가 일단 패전 투수가 됐고 김병현 선수가 홈런 맞았죠. 그때부터 쫄르르 무너졌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2회 대회 때 봉준근 선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그 뭐냐 그 주자로 나가 있었는데 봉준근 선수가 그 견제 슉 맞아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은요 거의 웬만한 종목에서 다 충돌해요. 실력과 관계없이 라이벌이야. 감정적 라이벌.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 2013년에요. 이치로가 양키스에 있을 때 그때 류현진 선수가 양키스 원정 경기를 한번 등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날 류현진 선수가 졌거든요. 그때
이치로가 류현진 선수 상대로 홈런을 쳤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좀 그리고 이치로는 사실 1997년에 그때 뭐냐 대한민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그 골든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골든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때 막 선동열, 이치로, 이종범, 이상훈 뭐 이런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가 이치로한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니까 공항에서 내리니까 마늘 냄새가 진동하더라. 그리고 그 당시 올스타 게임 때 선동열하고 맞대결을 하게 됐는데 마운드에서 뿜어대는 선동열의 그 마늘 냄새가 그 타석에 서 있는 나를 혼수 상태로 빠지게 하면서 볼 카운트를 잃어버릴 정도였다. 근데 사실 서양에서 그런 체취 관련 얘기는 그렇게까지 무리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거든. 일본 사람한테는 간장 니들 간장 냄새 나뭐 이런 거, 응? 니들 뭐 간장 냄새 나, 김오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약간 그런 감각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약간 농담투거든요, 사실. 일본의 마늘 냄새? 아니, 한국의 마늘 냄새, 일본의 간장 냄새 이런 거는 그 나라의 그 음식 문화 갖고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그 김치 냄새 뭐 이런 거. 하여간 이치로가 생각 없이 말했던 건 맞고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치로가 대한민국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마다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안 나오죠? 그리고 사실 이치로가 약간 성격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성격 문제에서. 네, 패럴림픽 끝났어요. 성격 문제에서요. 뭐냐. 감독조차도 이치로를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좀 대표팀끼리 모여도요 약간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그렇게 좋진 않대요 이치로의 역할이. 근데 그런 거였어요. 이치로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그래도 한두 번인가 나왔잖아요 기량이 좋을 때. 그리고 결국은 이치로의 활약 때문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승한 거두번한건 맞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딱히 안티는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에선 잘했다고. 그렇고요. 생각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티가 줄었는데. 그런 발언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안티가 좀 많죠. 그 30년 발언.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나도 이치로 얘 안타 많이 치네 천재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2004년 때그 박찬호 선수도 막 복귀하고 나서 이치로한테 안타 많이 맞았잖아요. 그때 이제 신기록 달성하니까 오쟤쟤좀님좀 짱인 듯 했는데.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그런 말을 했어? 못돼 먹은 놈이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딱, 근데 공교롭게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치로하고 포지션 겹친다는 이유로 추신수 선수가 못 올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더깐 거지. 이치로를. 그 때문에 더깐 적은 있어요. 그땐 이제 막 내가 대학 갔을 때였는데 하여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고요. 하여간 이치로는 올해 이제 시애틀 메이너스에서
아마 올해 아마 최소 1년 정도는 더뛸것 같은데, 아마 그냥 은퇴 준비 시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시작해서. 근데 이치루의 목표는 그거래요. 50대까지 뛰겠다. 훌리오 프랑코는 결국 못했거든요. 훌리오 프랑코는 만 50세까지 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치루는 자기는 하겠대. 박찬호하고 동갑인데. 아, 물론 지금 이치로보다 더 나이 많은 선수가 한 명이 있긴 있어요. 투수 쪽에서 바톨로 콜론이 있어요. 물론 바톨로 콜론은 몇년 전에 그막그 몇십 한 경기에서 그 몇십 구 연속 스트라이크 던질 때, 그때 그 시즌에 사실 그 약물 복용 있어서 그 잔여 시즌 아웃됐었잖아요. 그 약물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빼고는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약물을 이제 걸리니까 못하고, 네, 바톨로 콜론 약물 복용 이력이 있어요. 나중에 그 부상 이후에 기량 떨어지니까 약간 제구력 투수로 바꾸고 나서 그 시즌에 약간 그 시기에 한번 약물을 먹었던 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바톨로 콜론이 사실 그거예요. 2005년 때는 자기의 그냥 그 하드웨어로 갔다가 그 사이영상 받았던 애거든요. 2005년에 아메리칸 리그 다승왕으로 사이영상을 탔던 애예요. 콜론이. 몰라, 아직까지도 현역인데 명예전당은 그래서 아마 못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 그 마이크 피아자도, 근데 마이크 피아자 같은 경우는 그때 자기가 먹었던 거는 그 당시에는 금지 약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피아자는 결국 명예전당 갔잖아요. 그 포수 출신 400 홈런은 인정받아가지고. 아, 물론 포수로 나온 경기에서 400 홈런을 다친 거는 아니에요. 다른 포지션으로 친 것까지 포함해서 400개를 넘긴 거지. 근데 포수 출신인 건 맞잖아. 피아자는 그런 이력이 있어요. 포수 출신의 400 홈런. 메이저리그에서 아직까지 피아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아자는 진짜 타격만 잘한 포수지, 타격도 수비도 잘한 포수로 명예전당 간 선수는 이반 로드리게스. 최근에 갔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치로가 50대까지 과연 뛸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훌리오 프랑코도 그걸 못했고. 근데 사실 야구 종목에서 50대까지 뛰긴 솔직히 힘들어요. 몰라, 그 대타 요원으로 나온다면 모를까? 주전으로 50대는 아마 힘들 거예요. 주전으로 50대에 뛴다는 거는 아마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아, 축구 선수는 40대 넘어가면 그 사실 축구 선수 솔직히 30대부터도 힘들어요. 더 과격하기 그더 격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요. 축구 선수는 30대 때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운동 선수들은 한테요, 십자인대 끊어지고 그런 부상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선수 수명이 더 짧아져요. 이학주 선수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메이저리그 올라갈 뻔했는데 그 십자인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몸값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몸값 떨어지고 이제 그걸로 갔죠. 그 뭐냐, 결국 KBO 리그 복귀를 올해 이제 드래프트 나오잖아요. 좀 안타까운 사례가 된 거죠. 진짜 하물며 야구 선수가 그 정도인데 축구 선수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한 시즌 그냥 날리는 거예요. 원래 십자인대는 재활에 1년이에요. 그 토미존 수술처럼. 그쪽이 약간 재활 1년이 걸려요. 그리 하고요. 잠깐만. 아, 부폰. 맞아, 부폰 40대죠. 부폰 40대고.
근데 부폰도 아마 아 근데 부폰 어차피 이번 월드컵 못 나오잖아요. 이탈리아 떨어졌잖아요. 스웨덴한테 져가지고. 응, 부폰 이번에 못 나와요. 월드컵을. 안타깝게도. 아마 아 근데 조 추첨은 별개였으니까. 피파 랭킹 따라서 간 거니까. 아니요, 스웨덴이요. 운이 좋다기보다는요. 스웨덴이 의외로 도깨비 팀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때 스웨덴이 당시 그 죽음의 조라고 불렸거든요. F조가 탑시드가 아르헨티나였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스웨덴이 그 유럽 시드로 들어온 거였고 마지막 하나가 나이지리아였어요. 그래서 결국 나이지리아 결국 나이지리아가 2패 당해서 희생양이었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한테는 한 골도 못 넣고 0대0으로 비겼잖아요. 잉글랜드가 일부러 비기기 작전을 간 거지만 그거는. 잉글랜드가 일부러 비기기 작전을 간 거지만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F조에서 스웨덴이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1위로 올라가고 잉글랜드가 2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스웨덴은 1위로 올라갔다가 A조 2위 세네갈한테 깨지고, 그리고 잉글랜드는 A조 1위 덴마크를 3대0으로 발라버렸죠. 하여간 뭐 그거는 일부러 이제 선택을 해서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때는 아르헨티나는 1패를 당한 상황이어서 세 번째 경기에서 스웨덴하고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스웨덴하고 비겨서 떨어진 거고,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를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는 그냥 다 비겨도 갈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스웨덴이요, 확실한 거는 유럽에서 상위권 팀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상위권은 아니야, 확실히. 유럽에서의 상위권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빅4예요. 이렇게 빅4. 잉글랜드는 자기 개최했을 땐 한번 우승하긴 했는데, 아니 분명 축구 종가인 건 맞는데 이상하게 잉글랜드는 월드컵에서 그렇게 우승을 잘 못해. 잉글랜드는 4강 이상을 잘못 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빅4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이라는 거. 뭐 어쨌든. 그래서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사실 거기선 좀 밀리는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좀 중위권이에요. 근데 스웨덴은 의외로 약간 그런 그 도깨비 팀 같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워낙에 나라가 많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유럽의 빅4, 유럽 빅4, 그 빅4를 빼면 나머지 나라들은 월드컵을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어요. 특히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좀 실력이 그때그때 좀 다른 나라들 있잖아. 그리스나 하위권이고. 하위권인데 2004년 때 뽀록으로 유로 2004 우승했죠. 참. 아니 포르투갈 벨기에는 그러니까 빅4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좀 그때그때 약간 기복이 좀 있는 상위권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치로가 솔직히 제 생각인데 50살까지는 못갈 수도 있어요. 몰라, 만약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50살까지 뛴다면 또 뛰긴 하겠지. 일본으로 돌아가서 몇년더 뛴다면 메이저리그에서 50살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훌리오 프랑크도 그 어떻게 선수 생활을 마지막까지 더 이어갔냐면요, 그 저기 다른 나라 갔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뭐 플레잉 코치, 뭐 선수 겸 코치, 선수 겸 감독 뭐 이런 식으로 뛰면서 자기가 더간 거야.
근데 그랬는데도 훌리오 프랑코가 그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뛰었었잖아요. 훌리오 프랑코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0대까지 못 갔어요. 이치로도 솔직히 그러기는 힘들다고 봐요. 몰라, 대타요원까지. 근데 솔직히 그 나이에 대타요원으로라도 영입을 할 만한 팀이 있을까? 솔직히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치로가 50대까지 뛸수 있을지는 올해 성적을 좀 봐야 될것 같다는 거. 참고로 오타니는 그 선수노조 규약 문제 때문에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은 못했고요.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어서 올해는 트리플A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치로 같은 경우는요,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치로 때문에 지금 시애틀 마이너스에서 40미노스터 한명 빠졌잖아. 누군가는 빠져야 되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이치로가 어디까지 활약을 할수 있을지 그건 한번 좀 제가 저 올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